북미술관 계단을 오르내리며 봄 기운을 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코로나가 도망간 듯 합니다. 미술관 언덕에 화사하게 핀 백목련이 봄 소식을 전하며 푸른 하늘 하얀 구름과 잘 어울리는군요. 이 영상으로 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인겸 작가의 작품 빈 공간입니다. 비공간에서 애들이 내니까 함께 작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조각 작품이 아주 멋있는 거예요. 네. 다스크 앞에서 보면은 예,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한 작품으로 보이는데 예, 뒤쪽에서 지금 찍어봅니다. 네, 또 이제 그 작품의 느낌이 다르군요. 뒤에서부터 찍으니까 김용훈의 공간 속으로라는 작품입니다. 네. 작품은 박창걸 작가의 다비드라는 작품인데 르네상스 시기 때 미켈란젤로가 대리 석에 작품을 한 다비드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작품화한 작품입니다. 네, 뒤에 작품은 오상일의 시인의 혼인데요. 네, 지금 오늘 햇빛이 나서 그림자가 비치니까 작품이 더욱 돋보입니다. 네, 이제 주어진 그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이게 시각이 들어오니까 또 아름답습니다. 네, 자전거 타는 분들, 오상일의 작품 시인의 혼입니다. 박성원 작가의 조각 작품 적의 accumulation이라는 뜻인데 햇빛에 비치니까 작품이 소나무를 뒷배경으로 해서 작품이 아주 살아납니다. 네, 앵두나무 꽃입니다. 여기가 북서울미술관 등나무 걸린 공원입니다. 네, 앵두나무는 김용훈 작가의 작품 그림자의 그림자 낮과 밤이라는 작품인데 뒷면에서는 뒤쪽은 팽문을 처리한 조각이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각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느낌이 조각은 시각에 따라서 주는 느낌이 다르죠. 네. 뒤에 나무들과 어울려서 또 아주 멋있는 느낌을 자아냅니다. 작가의 작품 낮과 밤 사이 작품입니다. 햇빛이 나니까 빛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낮과 밤 사이 작품의 주위를 위해 봅니다. 뒤쪽에 배경은 좀 다르죠, 느낌이. 자, 뒤에 보이는 나무는 메타스콰이어 나무입니다. 네. 낮과 밤 사이라는 작품입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힐빙 낭만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